정부는 2025년까지 빅3 분야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경쟁 심화 등으로 내년 대내외 여건은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빅3 분야에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 3천억 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를 상향하고 빅3를 포함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펩리스와 파운드리 등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그리고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 재편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